이제 아기와 함께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끊임없는 수유, 기저귀를 갈며 우는 아기를 달래느라 탈진할 것 같은 힘든 하루하루. 신생아를 키우는 삶은 이전에 정돈되고 청결했던 삶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 거예요. 예전처럼 살고 싶어서 분주하게 움직여도 신생아 돌보기와 수많은 집안인들을 모두 해내기에는 나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분주하게 움직여요. 신생아도 돌보고 수많은 집안일도 열심히 해보지만 다 해낼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청소할 시간도 부족하고 쓰레기와 빨래는 쌓여가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산후에 흐르는 호르몬의 변화로 우울해지고 아빠는 잠이 너무 부족할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겠지만 엄마 아빠는 더 능숙해지고 더 유연해지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점차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진짜 부모다워질 겁니다. 집안일을 단순화하세요. 아기와 함께 사는 삶은 혼란스럽고 계획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없어요.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듯 무질서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식사, 청소, 세탁에 단순화, 체계화를 하세요. 아기를 돌보는 동시에 매일 화장실 청소, 집안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냉장고 정리까지 한다면 엄마는 금세 번아웃 될 거예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출산 후 최소 두 달간은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최대한 단순화하세요. 온라인 쇼핑과 맛집 배달 음식을 활용하고 청소는 주 1, 2회 가족과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어른 세탁물과 아기의 세탁물을 분리하기가 힘들죠? 분리해서 세탁할 필요 없어요. 요즘 고농축 세제들은 정말 옷을 깨끗하게 해주고 여러 번 헹구면 아기의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걱정된다면 아기 옷 한 벌로 테스트해보세요. 가족의 옷과 함께 세탁하고 건조한 후 아기에게 한번 입혀보세요. 만약 아기의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지 않고 반점이나 가려움증이 없다면 아기 옷 전부를 가족의 옷과 함께 세탁해도 괜찮습니다. 엄마들은 분리세탁과 세제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세탁조 청소예요. 출산 전에 미리 해두세요. 하루 일과에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틈나는 대로 내가 이것을 다 해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기가 낮잠 자는 동안 설거지를 하고 아기가 모비를 보는 동안 청소기를 돌리고 막 이렇게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시간조차도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머릿속이 분주하죠? 이토록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하니 아기가 울고 보채면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빨리 해야 할 일, 오늘 중으로만 하면 되는 일, 내일이나 다음 주로 미루어도 되는 일을 구분해 보세요. 매일 아침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할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체력을 아끼는 육아 동선을 만드세요. 짧은 육아 동선을 만들면 피곤한 우리 엄마 아빠들의 체력을 아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두고 다용도실에 기저귀 쓰레기통을 두었다면 엄마는 아기가 배설할 때마다 아기의 옷을 벗기고 아기를 안고 화장실로 가서 물로 닦인 다음 다시 거실에 있는 기저귀 교환대로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미 사용한 기저귀를 들고 다용도실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기저귀를 얼마나 자주 갈아요?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 움직이게 되면 엄마는 금세 지쳐버릴 거예요. 아기의 엉덩이를 씻길 화장실 근처에 기저귀 교환대를 두세요.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 아래 칸에 기저귀와 물티슈, 여분의 옷, 가제 손수건, 타올 등을 두세요. 기저귀 쓰레기통은 화장실이나 기저귀 교환대 근처에 두면 짧은 육아 동선이 만들어져요. 엄마의 휴식 공간은 안방, 아기가 잠자는 방은 아기방, 수유하는 곳은 거실이라면 아기가 잠에서 깨어 배고파할 때 휴식하고 있던 엄마가 안방에서 나와서 아기방으로 가서 아기를 안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수유를 하고 아기가 졸려하면 다시 아기방에 데려가서 눕히고 아기가 잠드는 것을 보고 엄마는 자신의 방에 와서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가 잠들지 못하고 금세 깨어나면 엄마는 바쁘게 돌아다녀야 돼요. 특히 수유텀이 짧고 긴 수면이 어려운 생후 두 달간 이렇게 움직이면 정말 지치겠죠?
아기방이든 안방이든 거실이든 한 곳을 정하세요. 저는 아기방을 추천합니다. 그곳에 아기 침대를 두고 아기 침대 바로 앞에 수유 의자를 두세요. 수유 의자 옆에 작은 테이블을 두고 수유 중에 먹을 간식과 손소독제, 가제손수건, 유축기 등을 올려놓습니다. 아기 침대 옆에 엄마가 잠시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분유 수유를 한다면 아기 방에 젖병과 분유, 물을 모두 두세요. 밤중 수유를 하는 동안 부엌까지 왔다 갔다 하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육아 동선을 짧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를 분담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엄마 아빠가 함께 아기를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갈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출산 후 첫 달은 남편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유 수유는 아내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기 트림 시키기, 기저귀 갈기, 우는 아기 달래기, 그리고 엄마의 간식은 아빠가 준비해 주세요. 아빠들은 취침 전에 내일 아기와 엄마가 쓸 물건들을 챙겨주세요. 오늘 사용해서 꽉 찬 기저귀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비우고 기저귀 하면은 새 기저귀를 채워주세요. 내일 쓸 젖병 설거지를 하고 엄마와 아기가 입을 옷과 손수건, 엄마를 위한 생수와 간식을 준비해 주세요. 30분만 투자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모든 집안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녁 시간부터 취침 시간까지 따뜻하게 배려하면 아내의 기억에 평생 고마움으로 남을 겁니다. 매일 나가서 산책을 하세요. 감정과 상황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신생아가 보여주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매일 잠깐이라도 산책과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아기와 함께 산책해도 좋고 엄마 혼자 가벼운 걸음으로 운동해도 좋아요. 엄마는 재충전될 거고 분주한 생각과 걱정들이 정리될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지친 순간이라도 웃음을 잊지 말고 유머 감각을 발휘하세요. 덜 울게 될 거예요. 일부러 웃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아내는 엄마의 삶을 처음 살아보고 몸으로 겪어내는 출산과 모유 수유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 있어요. 아기의 변화에 민감하고 작은 일에 섭섭해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은 호르몬 변화 때문이기도 해요. 이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여전히 예뻐서 설렌다. 아내의 눈을 마주보고 따뜻하게 손을 잡고 건네는 말 한마디는 아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내가 많이 우울해한다면 남편이 1시간 정도 아기를 맡고 아내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아내들은 수면 부족으로 잠을 자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산책을 하거나 차를 한잔 마시고 온다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아내분들 꼭 기억하세요. 남편도 아빠의 삶이 처음이에요. 서로 똑같이 힘든 거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 나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